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네요.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맑고 밝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선택하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유튜브, 줌 같은 걸로 서로 안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무탈하게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학의 나라로 고고씽 함께 가죠.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오늘의 찬양 문들라 머리 들어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전쟁의 능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내일 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